저희 음악회가 한 5분 정도 늦는 게 아주 그 통상화 됐나 봐요. 지금 많이 안 오셨는데 5시가 돼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봄인데 지나가다 꽃핀 거 좀 보셨나요? 네.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개나리가 활짝 핀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악의 세계를 좀 떠나볼까 하는데요. 성수동 음악회가 벌써 제8회입니다. 8번째 음악회인데요. 오늘은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 선생님과 그 다음에 고영렬 선생님, 서호연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음악하시는 게스트로 모셨는데 먼저 고영렬 선생님과 서호연 선생님의 음악을 들을 거예요. 두 분 음악을 듣고 나중에 우리 가야금 하는 서정민 선생님 오셔서 세 분이 같이 연주하는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새 생명이 움트는 봄에 국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꽃을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고영렬과 서호연의 듀오 그룹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서정민님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예, 보시다시피 재즈 기타리스트와 저는 소리꾼입니다. 네, 그래서 판소리를 어떻게 이제 대중에게 가깝게 이게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들려드렸던 곡은 사철가라는 단가예요. 예, 어르신들이 꽤 있는 것을 보아 사철가를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철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인생에 빗대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판소리를 하기 전에 소리꾼이 목을 풀 때 하는 어떤 단가입니다. 네. 앞으로 어린이들도 교과서에도 많이 배울 내용이에요. 네. 꼭 기억하시고. 네. 어쨌든 사철가 들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들으실 곡은 이제 판소리의 춘향가 아시죠? 예, 춘향가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뭐가 있죠? 예, 유명한 대목, 모두가 아는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가, 네, 사랑가가 있죠. 예, 사랑가를 들려드릴 텐데, 예, 기타리스트님과 이제 같이 활동은 하긴 하지만 혼자서 제가 또 뭐 하는 게 있어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사랑가를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우, 저 클로즈업까지 부끄럽네요. 어우. 예. 네, 사랑가 들려드릴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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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보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글 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그르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정 흠뻑덩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사탕을 예화당을 주랴. 아메도 내 사랑아.
서둥둥 내 사랑
예, 두 곡 들으셨죠? 네, 사랑가랑 방금 들으셨던 곡은 해월이라는 이제 저희 곡인데요. 사랑가는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워낙 그 원래 전통 사랑가는 방금 피아노 치면서 부른 것처럼 감미롭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BS의 뭐 국악한마당 그런 데 나오는 사랑가를 보면은 완전 그냥 전통 발성 이리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발성을 합니다.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서은 씨랑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이제 또 해월이라는 노래인데 그냥 바다의 자에 달을 자 써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님을 그리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곡을 써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예, 저희가 본 무대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스페셜 게스트고 본 무대는 서정민님이 나와서 이제 할 겁니다. 마지막 곡은 항해라는 곡인데요. 예, 왜 항해라는 곡인지 들으면 아실 겁니다. 뭔가 왠지 바다 저기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항해라는 곡 이제 들려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붙이라, 긁어라, 당겨라, 붙을 세워라, 일어라. 파도도 너도 일어나라. 무지를 타고 미끄러진 햇살이 파도를 푹 찔러 싹도 베어놓는구나. 만격창파울 신화 철성철성 수평선 끝에는 지평선 가득하고 여명이 화르르르르르르르 쏟아진다. 때마침 해무가 사간다. 물 위에 낮게 자는 안개는 미끄러져 목청 길게 질러 이명을 깨고 주랑이 모였구나. 감사합니다. 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입니다. 너무 앞에서 멋진 두 연주자분께서 앞에 무대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여기 앞에 보이는 25년 가야금을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서 25년 가야금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 가야금은 원래 12줄이에요. 그리고 그 줄의 재료는 명주실입니다. 한 1990년대에 이제 북한의 21연금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이게 네 줄을 더 얹게 돼서 25년 가야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곡의 수나 혹은 뭐 연주법이나 그 전통 가야금에 비해서는 아직 발달이 덜 된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보편적이게 쓰이는 가야금은 25연이고 저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10년 정도 해외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많은 공연을 했는데요. 이제 해외 10년 정도 다니고 혹은 전국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이 가야금 안에 담아서 음악을 만들면서 연주하는 창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이 25년 가야금을 통해서 만나실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인트로였고 두 번째 곡 카오스모스 25를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매번 무대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 곡은 새별 오름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한 3년 정도에 제주도의 그 어떤 느낌이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제주도에 가보면 오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다랑시 오름, 검은 오름.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 가을에 새별 오름이라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딱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고, 뭔가 휑한 느낌? 어떤 그런 쓸쓸한 느낌이 참 저에게 그날따라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러면 새별 오름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악기는 조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을 맞춰야 되죠. 가야금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안쪽이라는 걸 조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이렇게 뚜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열면은 이렇게 이런 조율기로 이렇게 음을 맞춥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면 다음 곡에 좀 조율이 필요해서 미리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곡은 회전 목마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회전 목마 아시죠? 제가 2014년도에 프랑스 시테 데스 인터내셔널 아트라는 국제예술촌에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런 외국의 이제 연주자들을 뽑아서 작은 공간을 주고 거기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작업 공간과 그리고 여러 연주 활동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있게 됐는데 정말 많이 파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그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참 그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지하철 옆에 이렇게 회전 목마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아이들의 모습 혹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웃는 모습 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참 20대 때는 굉장히 걱정만 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는데 인생은 어쩜 저렇게 회전목마처럼 참 돌고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러면 되게 재미있게 항상 그 상황을 내가 부딪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그걸로 인해 변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또 이제 25년 가야금에 담아야겠다. 그래서 회전 목마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을 만들었을 때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게 저희 집이 노테르담 성당이 이렇게 보이는 4층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만들었던 생각이 문득 이 무대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조율을 좀 하고 그리고 회전 목마 연주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음악이라는 것은 다 각자만의 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전목마는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연주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그때 생각도 나고 굉장히 또 이런 소리로 소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가 많이 떠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은 원동이 틀 무렵입니다. 원동이 틀 무렵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책으로 이렇게 접했는데요.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제 피아노의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게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먼동이 틀 무렵이었는데 그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화예술평론가 박용구 선생님의 100주년 이제 기념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이까지 열정적이게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 부으실 수가 있을까라는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뭔가 한 해 두 해 지내면서 이렇게 뭔가 제 열정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자극받고 경험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야 하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성도 하고 이 곡을 연주를 할 때마다 내가 항상 열정적이게 음악을 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곡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서울 뮤직 위크라는 음악 마켓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프랑스나 벨기에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을 25년 가야금 위에 담아서 많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율을 하고 마지막 곡 원동이 틀 무렵 연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정민 선생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아, 유럽의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이게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국내 들어올 때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국악에 아마 신세계를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앵콜을 외쳐주십시오. 어, 뜨겁게 외쳐주세요. 앵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관객분들께서 집중도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연주하는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된 기분이었어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앵콜을 준비했는데요. 고영렬 씨와 서호연 씨와 함께 저희가 오늘 이 순간을 즉흥으로 연주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시겠습니다.
날아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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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저희들의 마음을 완전히 씻어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한국인 하면 꼭 들어야 되는 한국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아리랑을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 저희가 사실 준비를 못해서 예, 튜닝을 갑작스런 아리랑에 네 괜찮죠? 네 잠시만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어쨌든 네, 준비됐나요?
야리라 스리스리라 아라리다 난데 아리라 고개로 넘어가다 홍지선과 아름다운듯이 날 넘겨줘서 아나니 어색하니 맞다는 아리라 연주자를 모시니까 여기가 다 세계 최고의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에게 새 봄을 선물해 준 서정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수동 음악회가 벌써 8번째인데 여러분 명품을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5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연주의 질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를 한 번 더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핸드벨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송재월 선생님과 그 대전 핸드벨 콰이어가 옵니다. 5월은 첫째 주가 우리가 원래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는 휴가가 쭉 끼어서 둘째 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5월 둘째 주에는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서 와주시고요. 저희 송수동 음악회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찾아보시고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음악회는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와 그리고 성수동행 성낙경 성결교회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잠깐 모시고 감사 인사 좀 드릴게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동네 교회여야 맞습니다.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서정민 선생님 와서 연주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우리 성낙성결교회가 이 성수동 이 동네 교회로서 작은 섬김을 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이 동네에서 오신 여러분을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성낙성결교회는 계속해서 동네 교회로 또 우리 동네 분들과 같이 호흡해 가겠고 사실은 여기 성수동 음악회는 우리 교회는 뭐 이 장소 그저 빌려드리고 하는 건데 우리 백영임 국장님 또 박현철 목사님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또 거기에는 이근봉 목사님 또 손다링 목사님 저 은평구 쪽에 계신 그 좋은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성낙교회뿐 아니라 은평구 등등 한 10군데가 넘는다 그래요. 좋은 학교만 만들기 네트워크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음악회를 하는 게 근데 저희 교회는 예배당도 크고 해서 저희가 규모가 제일 큰데 성수동 음악회
계속 될 것입니다. 5월달은 둘째 주에 있으니까 그때 가정의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